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인천일보는 국내 첫 감염병 전문병원인 조선대병원이 오는 2026년 완공될 예정이지만 관문도시 인천의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는 감감무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인일보는 인천섬과 구도심 지역의 학령 인구 감소 현상이 일부 학교를 폐교 위기로 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부일보는 내년 말께 시행을 앞둔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사업의 행정 절차가 최근 본격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기후일보는 인천 지역 교통 약자들의 이동 편의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데 당초 계획한 저상버스 확충 목표를 지키지 못해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경인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2024학년도 공립초등학교 예비소집 대상 학생을 집계한 결과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총 5곳이며 올해 신입생이 없는 5개 학교를 포함해 인천 삼목초등학교 장봉분교장, 서도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 등은 최근 5년 내 신입생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일부 학교는 학년별 교과 운영이 불가능해 학생들이 2개 이상의 학년을 하나로 묶어 한 명의 교사가 수업하는 복식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있으며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 학교 설립과 관계자는 이달 초 2024학년도 예비 소집을 실시한 뒤 학교별 참석 인원 등을 취합하는 단계라며 최종 결과가 나오면 각 학교 학급을 편성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기후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저상버스는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버스로 일반 버스에 비해 높이가 낮은데 휠체어나 유모차 탑승을 돕는 장치도 있어 장애인이나 아동, 노인 같은 교통약자들이 비교적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을 세우고 2026년까지 저상버스 61% 확충을 목표로 했지만 2년 연속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는 저상버스 보급률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이유로 버스 교체 시기가 올해와 내년에 몰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며 시 관계자는 올해와 내년에 교체 대상 버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2026년까지는 목표 도입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